간곡한 음색, 깊은 울림을 끌어내는 노래의 뿌리에는 고향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1제주인 가수 이정미. 평화의 다리를 놓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여다봅니다. 연간 100회가 넘는 공연을 하고 있는 가수 이정미. 도쿄에서 300km 떨어진 미야기현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영혼을 노래하는 가수란 별명을 갖고 있는 이정미. 언더그라운드 가수지만 국내외 열혈 팬들이 포진해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 꽤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友達から来ていただいてね。 공연 전 준비가 한창입니다. 매해 이맘때 여는 공연이지만 마음가짐은 늘 남다릅니다. 오늘도 상흔을 쓸어줄 위로의 노래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2011년 그 쓰나미 때문에 집을 잃으신 분이나 많은 피해가 있었던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길래 그 더더욱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래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죠. 다 아물지 않은 상처이지만 행복을 찾아 많은 이들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両親のふるさとは最終島だけれども私のふるさとはここなんだなと大人になって思った時にこんな歌ができたんです。京成線を歌います。 잔잔한 멜로디가 울려 퍼집니다. 자신의 노래는 바닥의 사람들을 위한 노래라고 말하는 이정미. 바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늘 함께합니다. 이정미 씨가 장구를 들고 다음 무대를 준비합니다. 일본에선 다소 생경한 모습인데요. 미량아리랑 가락에 다 함께 입을 맞춰봅니다. 행복한 시간 속에 같은 마음으로 노래를 이어갑니다. 8살 때 군대환을 타고 오사카로 건너온 아버지는 고물상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목포의 눈물을 부르며 향수를 달랬던 아버지. 아버지를 닮아 음악을 좋아했고 음악인을 줄곧 꿈꿨습니다. 일본 음악대학에서 오페라를 전공했지만 운명처럼 마주친 나의 정체성. 제1의 삶 속 한과 소박한 꿈들을 노래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한국과 일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질감으로 괴로웠다는 이정미. 공감의 힘은 그런 생각을 떨치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겨와 헌또 기뻐요. 타마시가 야빠리 고토바오 우타오 그레그라이 야빠리 라이브 최고ですね. 겐키 모라이마시타.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과의 만남의 시간. 진심은 반드시 통하는 법인가 봅니다. 관객들의 반응이 역시 뜨겁습니다. 人の深いところに人の心の深いところに彼女の歌は届くんですよ。で、僕も気づかなかったような僕のこう心の深いところに彼女の歌が届いてくる時にね、俺はここにいていいんだと思うんですよ。つまり 가수 데뷔 30년의 이정미. 지금까지 6장의 앨범을 냈는데요. 특유의 감수성으로 시를 찾고 작곡을 해왔습니다. 일상을 담아낸 울림 깊은 가사, 독창적 곡조와 두말할 것 없는 음색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이정미 씨의 어릴 적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라카와구. 이곳은 뼈아픈 역사가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1923년에 일어난 관동 대지진과 이에 수반에 발생한 학살 사건이 발생한 곳입니다. 유족들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올해는 관동 대지진 때 그 유족을 찾았거든요. 찾아서 한국 제주도 가라. 제주도도 내 경상남도 가나? 유족분 두 분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한 분은 제주도에서 오셨고 한 분은 경상 남. 매해 9월이면 이곳을 찾아 추모하고 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강진이 발생한 관동지방 일대에서 자행된 조선인 학살 사건.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 조선인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일본 자경단 등은 제1동포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長い深い悲しい歴史をよく分かっていてそれを歌ってくれるので参加者がもうみんな泣きますよ。 관동 대학살은 4.3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제주도 원주민에 대한 차별 의식, 무고한 학살. 제일 제주인이자 아라카와구에서 자란 이정미 씨에겐 이곳은 매우 상징적인 곳입니다. 키 작은 철교 아래 그 아래는 그 관동 대지진 때 그 학살을 당한 그 조선인의 유골이 아직도 여기에 잠자고 있어요. 무겁게 흐르는 검은 강 내 짧은 그림자 제 모습 비추며 오늘도 달려간다 개새샘 귀 작은 철교 아래 그 아래로 서럽게 묻힌 슬픔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공연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정미 씨가 절대 빠지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한글 공부 모임인데요.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한국어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같이 공부를 해요. 여기는 그 한국어 초급 클래스이고요. 보여주세요. 본격적인 가수 활동 전 고등학교에서 조선어 강의를 했던 정미 씨. 베테랑 실력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정미 씨 노래에서 시작한 마음은 한국어로, 다시 역사로. 인연은 더 깊은 이해로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싶다는 사람, 흥미를 가진 사람이 계셔서 그 계속하다가 그 바빠도 이거는 이 사람들이 그 의욕이 많아서 제가 쉬지를 못해요. 한글 공부 모임 회원들과 함께 제주를 찾았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제주를 오갔지만 미처 가지 못한 곳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의미 있는 장소로 가볼 예정입니다. 이거랑 그러면 이거랑 이거. 아르투르 비행장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이분들 안내해드리려고요. 드디어 도착한 알뜨르 비행장.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이곳에서 정미 씨는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투기는 1200km, 전복기는 2000에서 2500km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본 나가사키 공항에서 떠서 난징 그 상하이까지가 거리가 1200km이기 때문에 중간에 기차공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중일전쟁을 목표로 해서 비행기의 중간 착륙지점으로 만든 게 이 알뜨르 비행장입니다. 무겁고 어두운 공포가 가슴에 탁 내리꽂듯 눈앞에 경납고가 가슴을 칩니다. 비전투 지역에서의 살상과 폭력, 켜켜이 쌓인 시간의 흔적들과 눈물을 보여주는 작품을 마주합니다. 밑에 있는 콘크리트는 이 그 경납고의 재질을 뜻하고요. 재질을 뜻하고 이 삽이라는 것은 노동을 뜻합니다. 노동을 뜻하고 줄을 세우는 것은 강제성. 그래서 강제 노역을 얘기한 작품입니다. 알뜨르 비행장은 질곡의 현장입니다. 일제강점기. 중일전쟁의 전초기지로 삼고자 피와 땀을 약탈당했고 4.3 때는 주민들이 학살당한 곳. 이정미 씨는 역사적 아픔과 상처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곳에서 뜨거운 눈물을 삼킵니다. 이런 그 흉터가 정말 그 4.3 말고도 이렇게 일본이 남겨간 흉터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새삼 그 정말 일본이 우리나라에 입힌 상처가 너무 컸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日本も民衆がやっぱり戦争を止められなかったから、自分たちも犠牲になったし、これからだから同じことが二度と起こらないように私たちはやっ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かなと思います。戦争は経験してないけれども、経験しないからこそ次の世代にも伝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でこういうところにも来て勉強さ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지난4월2일제주4.3 70주년전야제
매해 사상이면 제주를 찾는 이정미 씨는 올해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매해마다 오는데 올해도 여기 와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저의 고향을 어릴 때는 찾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저희는 고향이 두 개 있어요. 여기 제주도도 저의 고향이고 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일본도 제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자기의 루트 뿌리를 소중히 하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비가 머린 인생의 질감을 느끼게 하는 노래들. 심금을 울리는 이정미 씨의 노래는 이미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평화의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뿌리를 찾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 비단 생각에 그치지 않고 노래로 뿌리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치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화려한 조명이 없어도 순수하게 노래를 즐기고 행복해지는 자리에 가면 크고 작던 무대가 상관없다는 이정미. 그 감정의 저변에는 소박하고 혼디살아 행복한 제주인의 정체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감정이 노래 나오지요.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마음에 잘 옵니다. 가슴에. 유독 바다를 사랑하는 정미 씨. 특히 고향 제주 바다는 언제 와도 감동을 전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오늘만큼은 신나게 시간을 즐겨봅니다. 역시 제주는 소소하지만 위대한 행복을 전하는 곳입니다. 일본과 제주를 오가면서 소중한 인연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마추어입니다. 이게 취미로 조금. 올해 4월에 제주에 왔는데 같이 공연했거든요. 무슨 제목이 뭐였더라? 고사리 타령. 고사리 타령 들어서 네. 제가 반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비큐 한다고 하니까 꼭 오시라고 동희한테 부탁을 해서 오늘 와주어서 고맙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네. 그래와? 그래 뭐 타베라했노? 이것도? 상추. 아, 상추가 이렇게 커버려? 네. 제주의 흙과 물과 바람이 고스란히 깃든 채소들을 함께 준비합니다. 제주 내음을 맡으며 밥상을 함께 준비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가 이제는 정말 어머니 품 같은 고향을 실감합니다. 제주가 익숙치 않은 사람들도 더불어 제주의 정과 맛을 느낍니다. 이 시간이 정미 씨에게는 더없이 좋은 선물 같은 시간이 아닐까요? 낮보다 아름다운 제주의 밤이 깊어갑니다. 끝없는 바람 저만 산 위로 나뭇잎 사이에 불어가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 자신이 가야 할 노래의 길을 깨달은 이정미 씨. 함께 부르는 오늘이 꿈만 같습니다. 조선학교 다녔기 때문에 조선학교에서는 북한 노래만 그 김일성 뭐뭐라는 그런 노래만 들었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처음 그 김민기 씨 노래를 들어서 우리말로 된 이런 노래가 아름다운 노래가 있었구나라고 많이 감동받아서 그때부터 참 제가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마음을 모아 이 시간을 수놓습니다. 세상이 더 좀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저의 노래에 싣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평화의 가수 이정미. 아픔과 슬픔에 함께하며 평화와 상생을 이야기합니다.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이정미. 오늘도 그녀의 목소리는 마음을 울립니다.